네,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신정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는 이천시 체육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지침에 따라 자동차 극장 형식과 이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대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라디오 주파수 87.7 그리고 이천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된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체육 정책의 변화, 민선 체육의 출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의 체육인과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이를 이천시 체육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 체육을 구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소중한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태준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통장단 연합회 황인천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단 협의회 이진우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윤용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 이태용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사부터 다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지난해 1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일상을 다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문제는 우리 건강의 문제고 보건의 문제인데 이것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보건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 생존의 문제까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정말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고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종식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이천시도 그 부발 종합운동장 그 배드민턴장에 우리 그 접종센터를 마련을 해서 15일부터는 75세 어르신들께 일반 접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으셔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그 상태를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쯤에는 몸살이 좀 심해서 조퇴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루 정도 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례가 오면 백신을 꼭 맞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서 올 가을에는 코로나 사태를 종식 선언하고 여러분들 멋진 축제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이천의 주요 현안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여는 시간인데요.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천 체육 발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게 되겠는데 사실 우리 지역사회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전체 체육의 그 여건이나 상황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 장이 당연직으로 그 지역의 체육회장을 지내던 그러한 시대를 끝내고 지난해부터는 우리 민간인 출신의 체육회장이 명실상부하게 이렇게 체육계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 이천시도 우리 정원진 체육회장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시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상이 돌아오면 여러분들 늘 좋아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체육활동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이쪽 분야에서 탁월한 견해를 가지시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윤용진 교수님께서 정말 그 발제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실 텐데 아마도 우리 이천 체육 발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이 멋진 토론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꼭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천시의 역할이 있고 또 체육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우리 시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체육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까지 거들다 보면 사실 우리 그 체육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정말 이천시 관이 꼭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꼭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꼼꼼히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체육인 여러분들은 또 자신의 역할들은 꼭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멋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이천의 체육인들이 멋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는요, 라디오 주파수 87.7, 라디오 주파수 87.7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으로 포문을 연 제4회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는요, 체육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과 이천시 체육 여건 및 현황 발표 이후에 이천시 체육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후에는요, 함께 자리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Q&A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선 토론에 귀 기울여주시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요, 지급받으신 풍선을 차량 밖으로 이렇게 흔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몇몇 분을 선정을 해서요, 질문을 받고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세대학교 윤용진 교수님의 이천시 체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스포츠용산업학과의 윤용진 교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요, 벚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왔더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벚꽃이 졌지만 그래도 잠깐만 바람이 심하네요. 예. 벚꽃이 너무 예쁜 장소에서 이렇게 너무 예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뒤에 두 분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현수막을 막 열심히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지금 뭐 아마 두 분이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편하시게 운동하신다고 생각하고서 두 분이 아마 힘들지만 계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저도 이렇게 차가 이렇게 주차된 가운데서 강연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생들 앞에서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줌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량 제가 우리가 드라이브인 극장이라고 하지요. 극장에서 제가 영화는 본 적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들으면서 이런 강연을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처음이지만 그 다른 데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천 씨가 어떻게 보면 앞서간다고 할까요? 요즘에 비대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뭐 오면서도 계속 했습니다. 예. 우리가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아마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뒷부분에 아마 제가 좋아하는 경영자인 빌 게이츠의 경영 철학 몇 가지 명언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응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주어진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한대요. 근데 사람만이 잘 적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마 뒷부분에 다시 말목 드리겠지만 좀 적응해 보도록 노력하는 아마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천 서두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천하면 제가 항상 도자기하고 쌀밥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저 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도자기 공장도 많다는 말을 들었고 쌀은 또 유명하잖아요. 제가 집에서도 보면 이천 쌀을 먹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논 같은 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어디서 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천에서 쌀 논이 많나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는 길에는 논을 전혀 못 봐서 아마 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을 건 같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인 이천에 죄송합니다. 이천에 우리 경기도 이천의 체육의 현재와 미래란 제목으로 어떤 기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88년도 서울 올림픽과 2002년도 월드컵 그리고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거의 올림픽에서는 10위권에 들이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하죠. 또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많이 양성했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은 굉장히 발전한 반면에 생활체육하고 학교 체육은 우리가 낙후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시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체육회 역사를 보면은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 간의 어떤 간격이 조금 줄어들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어떤 체육회 조직의 위상과 예산 확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체육회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어떤 유대와 상생을 이끌어야만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단체의 흐름을 좀 제시하고 체육단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에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체육단체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1920년대에 조선체육회로 설립이 돼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서 대한체육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91년도에 국민생활체육회가 창립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게 됐습니다. 특히 작년에 2016년도죠. 작년 1월에 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민간 회장이 잔태체육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쉽게 하면 이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제는 민선체육회장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럼 체육회가 어떤 자립을 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규정이죠.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이 법정 법인화가 시행됐었죠. 간단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 취약 종목을 보호하고 우수 선수를 지원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근거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근거는 이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 설치 근거가 있죠.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8년도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먼저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직장운동경기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예산 부족, 성적 부진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직장운동부의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로 직장운동부가 많이 해체됐습니다. 근데 이 직장운동부가 해체되면서 사실은 그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꿈이 좌절됐다고 할 정도로 어떤 이 틀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직장운동부의 이 창단 선정 기준을 보면은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성 또는 경기력, 이 우수한 어떤 경기력이 우수한지, 그다음에 전략 종목으로 해서 그 종목에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또는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연고지를 홍보할 수 있는지, 또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선호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직장운동부가 창단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운동부의 운영 방안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분석, 사기와 목표의식, 지역 선수 우선 선발 조건, 다음에 프론트 구축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보통 직장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죠. 예, 간단하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자치 시민의 평생 체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을 연계해서 구체적으로는 실천계획을 세워야 되죠. 실제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해야 되고 엘리트 선수가 육성되게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체육을 잠깐 보면은 학교체육은 2011년도에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생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 제도가 도입됐고 거기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죠. 그런데 학교체육을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2012년도죠. 12년도에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제가 도입돼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체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2013년도에 정부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체육과 스포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고, 전국 시도에서 한 현재 2020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56개소가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 설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이천시는 아직 설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고려해 볼 수 있는 아마 설립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요게 그 공고문이고요. 제가 이제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민선체육회장,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지방체육회는 이 자율성 확보와, 아주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자율성 확보와 재정 확보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익 사업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저변 인구도 늘려야 되고 하겠죠. 또는 지방체육회는 어떤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시와 협의해서 지위도 격상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선진국의 행사를 보면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실제로 활발한 사업과 저변 인구 확대로서 누구도 어떤 정치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체제가 튼튼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 체육 행사에서도 지방자치자와 그러니까 지자체와 어떤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경쟁력 있는 종목, 이 경쟁력 있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지방을 홍보할 수 있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천 하면은 어떤 종목, 이런 종목을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할 점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체육과 연계해서 생활체육의 저변 인구를 확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운동, 경기부를 갖다가 육성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한두 명의 결정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하면 떠오르는 아마 그런 직장 운동부를 육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건 뭐 지금 현재 뒤에 시설 보면 잠깐 나오겠지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천시 체육시설을 잠깐 제가 봤는데요. 여기 종합운동장이 있고 공설운동장, 이 공설운동장은 지금 아마 제가 현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지금 공사 중이어서 이후에 주차장과 실제로 풋볼장을 만들다고 아마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어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이 설봉국궁정 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체육시설들이 있고,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중간에 사실은 요전에 동영상을 몇 개를 준비했었는데 이 동영상 없어졌네요. 그 동영상을 준비했었는데 그 동영상이 여기에 지금 아마 인터넷이 안 돼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거기 자료가 있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계단에서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운동하는 이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데 각자 하면 되고, 아마 제가 오늘 상황을 조금 더 알았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지금 자동차 안에서 운동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요즘엔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운전 중에, 아니면 이렇게 주차 중에 운동하는 거,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빌 게이츠의 명언 78가지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인용하는 건데, 빌 게이츠가 한 고등학교에 갔다가 한 명언이 유명해요. 고등학교 졸업장에 가서 뭐 졸업 축사라고 하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공부하는 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 뭐냐면 경쟁이 심하고 힘든 상황에서 공부했지만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순간에 너는 전쟁터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거기는 전쟁터다 할 정도로 그런 축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빌 게이츠가 또 하나 명언 중에 뭐냐면 빌 게이츠가 혹시 여러분들이 78가지 명언을 쭉 보시면은 앞에 10개 안에 한 4-5개가 환경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놨는데 첫 번째가 주어진 삶에 적응하라.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수용하라.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고 이 상황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쓰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그걸 모색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장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이천 시민께서는 제가 당부컨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갖다가 불평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다른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건설적으로 계획하면은 훨씬 더 나은 방면이 될 것 같고 체육 관련 이런 행정도 이쪽 전문가들과 더 상의해서 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용진 교수님 기종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이태용 체육지원센터 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소장 이태용입니다. 공사로 바쁘심에도 평소 이천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오늘 체육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체육행정의 현 주소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토론의 배경, 두 번째, 체육 시책의 근거 및 여건의 변화, 세 번째, 체육 지능 육성, 네 번째, 체육 인프라 조성, 다섯 번째, 재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배경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 시책을 발굴하여 앞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육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천시가 추구하는 목표라 할 것입니다. 체육의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으며 우리 시는 이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이천시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화학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이천시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 정책 추진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입니다.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체육 정책에 대한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민선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육 정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는 지방체육회를 법인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를 명시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체육회의 자립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체육회도 자립은 물론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체육 시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육의 진흥이고 다른 하나는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또 체육진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이라 하면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축구, 야구 등 프로팀이나 실업선수단,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는 학교운동부는 3개 초등학교에 4개 부, 4개 중학교에 6개 부, 3개 고등학교에 4개 부 등 총 10개 학교에 14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천시는 매년 운동부 운영비 1억 5,300만 원 전액과 지도자 22명 전부에게 수당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정구, 트라이애슬론, 마라톤까지 총 3개 부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왔으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운동경기부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기존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지난해 말에 해단하였습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천지역 출신의 자녀가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리고 유럽형 스포츠 클럽과 유사한 방식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수를 모집하여 이천시 체육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G 스포츠 사업인 초등부 축구교실도 전문 체육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우리시가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매년 5,400만 원의 운영비 중 2,700만 원을 우리 이천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육성 중 생활체육입니다. 우선 우리시 체육단체 현황으로 2020년 1월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이한 이천시 체육회에는 43개 종목별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16,000여 명의 동호인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이천시 장애인체육회에는 11개 종목 단체에 330여 명의 동호인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 행사를 위해 금년에 이천시가 확정한 체육진흥 예산 내용을 보면 총액 기준으로 볼 때 체육회는 전년 대비 17.4%인 4억 8,400만 원을 대폭 증액하였고 장애인체육회는 전년 예산 대비 4%인 1,8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14개 읍면동 지역 체육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고 읍면동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천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117개 대회 개최 및 참가, 체육회 직접 추진 5개 대회, 총 136개 대회를 위해 올 한 해 총 32억 6,300만 원이 체육 예산이 이천시 체육회를 통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이천시 장애인체육회에는 총 13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의 체육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천 시민 모두가 마음껏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양 체육회를 통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 체육 분야로 이천시 체육회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 경년제로 10월에 우리시가 개최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으며, 이천시 장애인체육회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 매년 총 3개 대회에 5억 9,8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로는 이천시 체육회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이천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119개 대회에 20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천시 장애인체육회에는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체육행사, 체육활동을 위한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천시 갈산동 1원에 연면적 9,900평방미터 규모로 약 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남북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장호원읍 장원리 1원에 수영장, 공연장 등 시설 조성을 위하여 연면적 7,800평방미터 규모로 300억을 투입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증포동 1원에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연면적 7만 평방미터 규모로 약 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전리 1원에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연면적 6만 7,800평방미터 규모로 약 34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이천시민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백사면 송말리 1원에 연면적 4만 8천 평방미터에 야구장 2면 규모로 약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하천과 청미천에는 약 15억 원을 투입하여 각 18홀 규모로 파크 골프장을 금년 말까지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6개 사업에 총 1,580억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이천시 역대 최대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생활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명실상부한 체육의 도시 이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4가지 사항을 제언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체육정책 방향입니다. 둘째는 직장운동경기부 등 전문체육의 발전 방안입니다. 셋째는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향입니다. 넷째는 이천시 체육정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윤용진 교수님 기조 강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태용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천시 체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풍선을 차원 밖으로 흔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총 3가지 주제인데요. 하나씩 열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체육정책 방향입니다. 이천시는 2020년 민선체육회가 출범했는데요. 현재 민선체육회 출범 1주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체육정책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어떠하신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란도란 토크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여기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천시 체육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여기 오신 분들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체육회는 2020년 1월 16일부터 민선체육회로 출범하여 법정법인화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2021년 3월 9일에 발족하였습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공공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이천시 체육회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7개 사업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체육 생활화 운영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둘째, 읍면동 체육회 및 가맹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셋째, 생활체육회 활성화 지원. 넷째,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5번째, 전국대회 개최 지원. 6번째, 국내 대회 참가 지원. 7번째, 전문 체육 육성 지원을 하여 건강한 체육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뒷받침되어 23만 2천 시민, 유소년, 청소년, 장애인, 성인 또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일생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장애인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자기 표현의 기회,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 보다 폭넓은 개수별 맞춤형 사업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참여 활동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소년, 청소년, 육성방안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체계를 위해 생활체육을 통해 엘리트 선수를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포츠 클럽과 학교 체육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클럽 육성으로 13개교 6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매칭 사업인 G스포츠 사업으로 초등부 축구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안을 검토하고 풀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는 이천의 명성과 시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시민생활 체육 활성화에 시민건강증진을 통해 지역발전과 우리 이천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창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인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과 남북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증포동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엄태준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장님께 박수로 할 수는 없지요.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크락션 3번만 크게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활성화와 법인을 검토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체육회장으로서 소망이 있다면 이천시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체육회관을 건립해 40개가 넘은 종목단체가 입주하고 개별 사무실과 행정인력을 갖춰 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시장님, 체육센터 건립하시면 어떻게 그거 좀 방안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시장님께서 네 해주신 거 보니까 우리 체육인들이 너무 기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실내체육관이나 복합체육시설이 준공되면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공모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연령별 다수준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종목 활성화가 필요한 종목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며 시민의 교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의 기초는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스포츠가 공존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체육회는 시민들만 위한 단체가 아니고 이천 시민 전체의 건강과 삶을 만들어가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와 이천시 체육회가 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체육이라는 인식으로 체육 정책을 펼쳐나가다 보면 건강한 이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엄태준 시장님과 이천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약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크락션을 올려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님, 저희 이천시의 지원 사항은 어떨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님 주신 말씀에 대한 지원 사항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런 자리가 제일 이제 힘든 자리이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의 그 체육회장이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지역의 체육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아진 그러한 의견이라고 하면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회장님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황인천 이통장단 협의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이통장단 연합회장 황인천입니다. 어젯밤에 오늘 토론회에 나올 생각을 하니까 사실 잠이 안 오고 좀 무섭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을 좀 설쳤는데, 이천에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우리 우선 몇 가지 적어서 봤는데 잘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우리 민선체육회장에 당선되었는데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아주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친구나 뭐 후배, 선배 여럿이 걱정됐고요. 선출직은 이천시 체육인이 투표로 뽑힌 단체장이고 대표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민주적인 방법이긴 하나 어떤 면에서는 불협화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로 나왔던 분들을 이천시 체육회로 잘 통합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민선 체육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읍면동 연합회장님, 황인천 회장님, 읍면동을 위해서도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또 체육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데요. 저는 작년 1월 16일자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투표로 당선됐지만 우리 황인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와처럼 여러 가지 정말로 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두 분의 회장이 후보자로 나오신 회장님들도 엄청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약 중에서 엄청 좋은 공약들이 많아서 저는 그 후보자님들의 정책을 틀림없이 반영해서 우리 이천시 체육회가 잘 되는데 진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분들의 정책을 틀림없이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약속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대회나 행사를 못하고 취소됐는데 그런 거에서 체육활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각 가맹단체나 우리 체육인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진짜 뭐 보이지 않는 실내체육관 뭐 정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진짜 그것도 체육회장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방역을 갖다가 철저히 준수해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온 오프라인을 해서 소규모 대회를 조금씩이라도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체육인들과 함께 우리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정서적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싶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천시 체육 발전과 활성화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노력하는 이천시 체육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전문 체육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체육지원센터 소장님의 정책 설명 시간에서도 저희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천시가 전문 체육 육성을 위해서 학교 운동부 육성 사업과 직장 운동 경기부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을 해왔는데요. 향후 이를 좀 더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우리 그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그리고 시민축구단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해단이 되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천시의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새롭게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기에 그 우리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나 시민축구단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재정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내신 그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어느 것으로 정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로 채울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사실 맨 처음에야 그러한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시민들께 소상한 보고도 못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민심도 반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새롭게 이천시의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새롭게 창단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천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이 투여되는 그러한 그 사업이 되겠으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들,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우리 이천 시민 중에 하나인 우리 그 청소년 그 체육 꿈나무들이 우리 원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재원 자체가 시민들이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이렇게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여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천 시민들이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우리 이천시의 체육인들의 목소리와 그런 의견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에 따라서 이천시가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이천시 직장운동 경기부를 꼭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덧붙여서 체육지원센터 소장님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시민분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 계획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맹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 다른 지역 지자체 직장운동 경기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각 지자체들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운동부가 어떤 그 다른 쪽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사실은 그랬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운동부로서 좀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천시 하면은 이천에는 당연히 이 운동부 할 정도로 그런 특성 있는 것들을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각 지역별로 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천시 생활체육 및 체육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사업과 향후 운영 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이천시 체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체육회장 이진우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14개 읍면동 체육회 협의회장 자격으로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읍면동 회장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체육 활성화 발전을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체육 정책의 구성 시에 지속적이고 호환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 활동을 통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참여의 기쁨과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소외 계층의 심리적 고립 문제 등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포츠의 역할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 경제적 부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적절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동호회 및 클럽 등 각종 모임의 활성화와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스포츠 시설의 대규모 확충 및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육회장이 민선 회장이기에 시의 도움 없이는 체육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시면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읍면동 체육회장으로서 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체육 생활체육 현황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체육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선진국이나 모든 우리 이렇게 체육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은 뭐랄까요, 전문적인 체육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체육이 조금 저변이 덜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과 같이 동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지원센터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천에 정말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더욱 거듭나는 체육회로 만들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요거 관련해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더 있으실까요? 예,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아마도 시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토일인데요. 보통은 월화수목금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을 즐기게 되는데, 그리고 낮 시간은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는 또 여가를 즐겨야 됩니다. 그러면 일과 여가가 사실 균형 있게 잘 균형 잡힌 그러한 생활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여겨지고요. 그러기로 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그 여가 시간을 사실 생활체육이나 생활문화 그리고 여행 이렇게 즐기게 됩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체육의 현 주소를 보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생활체육 인프라가 그냥 러프하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이천도 예외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지우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깔아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이렇듯 그 생활체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 이천시가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예산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 그러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 체육계에서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체육인들의 어떤 그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느끼는 그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거나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인들의 의견들이 좀 하나씩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그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 아까 우리 그 읍면동 체육 회장님을 대표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생활체육 인프라를 이렇게 잘 만들어 드릴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천시는 돈이 많이 드는 일에 정말 그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 또 건강한 체육 활동을 위해서는 체육인들 스스로의 주머니에서 꼭 나와야 되는 돈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체육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체육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이천시 체육인들과 소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풀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세 번째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교수님. 네. 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요. 그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전 세계적으로 생활체육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보통 미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 중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 나이키 본사지요, 포틀랜드 오레건에 갔는데 그게 이 직장인들 위한 생활체육이 가장 잘 돼 있다는 어떤 표본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거기를 2년 전에 방문했더니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생활 자체가 정말 체육이에요. 직장인들이 일할 때든 일하고 점심시간이든 커피 마실 때든 이런 자체가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체육 이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는 누구 정부라든가 여기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들이 아까 본인들의 호주머니 자기들이 같이 만들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건 어떤 시장님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회장님들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모든 시민분들이 이게 우리 거다,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동참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은 단발적으로 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꼭 본인 임기 내에 끝낸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짠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또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천시의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토론회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셨을 거예요. 우리 질문 있으신 분은요, 차량 밖으로 그 풍선을 꽂아주시면 저희가 그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회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토론자, 그 참석자 분들 중에서요, 우리 이천시의 체육 정책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다른 의견이나 좀 종합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서 체대도 나오고 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천시 체육회를 좀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시민들의 이런 건립이 되는 것도 좋고 한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체육시설이 생기는 예가 다른 시에도 있었나요? 시장님? 네, 시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다른 인천시나 이제 울산시에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번에 몇 군데를 건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시잖아요. 너무 더워서 죄송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협회들이랑 같이 이제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건립이 되는데, 이천시는 지금 아직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오늘 일단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이번에 새로 당사원이 되신 걸로 알아요. 저도 이천시 체육회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보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막 이렇게 공개 자료 같은 걸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서 끊겼더라고요. 2000년도, 20년도에 어떤 게 있었고 좀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천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정말 체육인들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지금 정원진 이사님께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체육인들이, 저가 지금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젊은 체육인들이 많은데, 이제 젊은 체육인들이 같이 이제 소통하기에는 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좀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여기도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렇게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체육회 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체육인들이랑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그 정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자님 질문 고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질문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 드릴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시설들을 하는 그런 예가 다른 데 있느냐,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건강한 거냐 하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저 다른 지자체 내용까지야 저는 파악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끝나고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아까 우리 그 체육지원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지금 바로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잡아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 실내 종합체육관은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23만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부권 스포츠센터는 우리 이천이라는 지역이 이를테면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해서 우리 그 예산을 한 곳에만 집중해서 행정이나 예산을 집중하면 그 효과가 골고루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천의 지형을 보면 이 남북쪽으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청이나 이천시의 도시가 이 북부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행정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과 예산을 이 도심권 위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남부권이 장원, 설성, 율면 이쪽이 소외받고 있어서 거기에 거점 공간들을 만들어내야만 사실 소외받는 그 시민들이나 지역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부권의 그 스포츠 센터가 꼭 필요해서 계획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포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이천시가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오히려 레포츠공원은 읍면 단위에는 다 이렇게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오히려 땅값이 비싸고 주거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그 레포츠공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 증포동은 23만 총 인구가 23만 되는 이천시에 있어서 우리 증포동의 인구가 5만 5천 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그 소외감들이나 비판적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 전 시장님께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취임해서 이렇게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시민 야구장은 우리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의 그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그 종목 체육회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파크 골프는 역시 어르신들 그 체육 종목과 관련해서 그렇게 의견 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천시에서 스스로 소통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시는 분도 사실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 창구를 찾을 수가 없다, 답답하다 이런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가 됐거나 우리 체육회장 입장에서 개개인 체육인들을 다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신이 즐기고 있는 체육 종목의 그 클럽 회장님을 통해서 그 종목의 총회장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목의 총회장님이 체육회 또 체육회에서 이천시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천시 예산이 이렇게 또 허투루 쓰여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번째 질문이셨죠.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시의청에서 설문조사 설명회를 할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이천 시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10%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민간회장이 됐으니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체육운동을 한 가지씩은 좋아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소통이 어렵다는 거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민간체육회장을 이렇게 출범시킬 때 우리 체육회가 독립적인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민간체육회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던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려면 법정법인화를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수반되는 모든 조례나 모든 걸 개정을 해놓고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민간인 체육회장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봐라 라고 했다면 그 순서에 맞게끔 저희네가 운영을 하고 모든 걸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법정법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민들과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점 정말로 체육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여기 계신 모든 시민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이천시 체육회는 다른 타 단체, 타 시군 31개 시군보다도 더욱 더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정말로 노력하고 시장님도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고 이천시 체육회가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뭐 문의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부바로 운동장으로 오시면 저희네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운동장으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질문이 더 있으신 분께서는요, 차량 밖으로 그 풍선 있으시죠? 풍선을 꽂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그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IDLDYTKD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영장이 부족합니다. 수영장 설치를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체육지원센터 소장님께 답변을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이천 시민분들께서 수영장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남북권 복합문화체육센터 요게 수영장이 그 25m가 6레인짜리를 계획해서 지금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북부권 체육공원 그 모전리에다가 조성하는 체육공원에도 수영장 25m 6레인 규모로 해서 지금 요것도 2023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영도 하고 싶은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생활체육 중에 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풍선을 꽂아주셨는데요. 하나, 두 번째 줄. 예. 그 차량 번호가 8729번일까요? 맞으실까요? 예. 지금 흰색 풍선 흔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합체육시설 건설이 너무 좋은 방향이고 앞으로도 좋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체육시설 안에 지어지는 건물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포함되는 종목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혹시 지금 생각을 해보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이라는 게 들어서면 주변에 그 부지 주변에 있는 민간 사업장들, 그 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금전적인 피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들과의 어떤 얘기할 수 있는 뭐 시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천시 실내 종합체육관이 건설이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체육 종목이 들어오게 될 텐데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종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소장님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궁금하시고 한 거는 그러면 그 지금 민간 사업자로 그렇게 체육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의 사업을 또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물론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의 그 사업을 이렇게 환경을 나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생활체육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사명이 함께 있습니다. 해서 우리 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과 관련해서 인프라와 관련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습이나 이런 것들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고 그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게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그 욕구가 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민간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다면 시민들께서 동의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숙제기는 하지만 그 정도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이 균형 있게 좀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현장에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7230님, 네, 계신가요? 네, 저희가 카메라와 마이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7230님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 축구협회장 엄문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꽃비가 내리고 이런 날씨에 이렇게 좋은 토론장을 마련해 주시고 설명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체육 종목,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시고 뭐 설명을 들었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장운동부 내지는 생활체육운동 팀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아쉽게도 이제 해체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년도에 좋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더 좋은 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축구협회뿐만이 아니고 이 스포츠인들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부, 이런 것을 원하고 시에서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점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소년이라든가 청소년도를 비롯해서 우리 성인들이 다수가 할 수 있는 참여하고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도 아주 참 잘 하셨고 시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 조금 전에 우리 윤용진 우리 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천하면 떠오르는 종목, 이런 거가 우리의 명실상부한 운동경기부의 한 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운동경기부에 대한 그 예산 금액과 그 다음에 종목 수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체육지원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해서는 아까 발제자료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공모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공모 계획안이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체육회 가맹단체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요건 좀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순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직장운동경기부는 그 이천지역 출신 자녀 선수가 같이 활동하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시민 여론조사에도 그런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도 해야 된다. 체육 인구 저변화 확대에도 좀 그런 방안이 같이 제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의 정도,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 운동 경기부라 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인기 스포츠도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는 스포츠도 좋겠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충분한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으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 여러분께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이천시 체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내용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 그런 끝으로 저희 시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좀 넉넉히 해서 정말 궁금하고 질문이 단답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재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제 의견 주신 거는 저희들이 정말 이천시로서 고민하고 또 체육회와 상의하고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자리에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에는 다 이천시장이 이천시 체육회장을 했었으니까 뭐 이천시장이나 이천시 체육회장이나 한 사람이니까 뭐 구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이제는 이천시 체육회장이 따로 있고 이천시장이 따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천시 체육인들께서는 이천시 체육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천시 체육회에서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한 가지 목소리만이 아닐 테니까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 다수의 의견으로 하나의 의견이 결집이 되어지면 그것을 체육회를 통해서, 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천시에 전달이 되면 저희는, 예, 뭐 우리 이천시의 생각이 따로 있더라도 이천시 체육회의 그 입장을,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이 또 이천시 체육인들의 의견일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천시의 체육인들께서 하시고 싶은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은 클럽을 중심으로 또 종목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시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이천시에 전달이 되어지면 저희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체육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예, 더 좀 알차고 내용 있고 더 시간도 충분히 갖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체육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가 정말 괴롭지만 그래도 잘 견뎌주셔서 가을에는 우리 그 코로나 끝내고 시민들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축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 현장의 열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만큼 바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천시 체육의 무궁한 발전을 희망하시면요,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풍선을 한번 크게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 이천시 체육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많은 이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를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천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량 맨 뒤편에 있는 차량부터 천천히 출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